저는 실을 보고 디자인에 영감을 얻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을 먼저 고르곤 해요. 이번에는 비오 셔틀랜드 실로 허틀넷 디자인을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비오 셔틀랜드 하나로는 대바늘로 째기에 좀 얇은 것 같아서 모헤어를 섞으려고 해요. 모헤어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류인 카운트 텐을 섞을 거고요. 카운트 텐은 라벨은 이렇게 생겼고, 색깔이 엄청 다양해서 섞어 쓰기도 좋고, 부드럽고. 이렇게 그라데이션 색상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제가 모헤어 섞어서 뜬 작품들인데요. 위에 조끼는 소울이라는 울실을 섞었고, 치마는 대바늘 강사과 작품이에요. 비오 발란스랑 카운트 텐 섞은 작품이에요. 이게 색깔이 약간 파스텔 톤 뭉개지는 느낌으로 모헤어가 들어가면 사랑스러워요. 이거는 검은색 카운트 텐 섞은 제가 디자인한 트레이드 자켓입니다. 예쁘죠? 디자인을 시작할 때 저는 보그에서 하는 대로 4분의 1 쪽도 제도를 먼저 해요. 4분의 1 쪽도 제도를 하면 옷의 외곽선을 미리 볼수 있고 가로, 세로 비율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4분의 1 쪽도 제도를 하고 이렇게 보그 매자로 곡선 산출하는 거는 대바늘 강사과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일단 저는 보그 매자에서 이 축도자 이 부분만 사용을 해볼게요. 2분의 1 축도, 3분의 1 축도, 4분의 1 축도, 5분의 1 축도 모두 들어있고요. 나는 4분의 1 축도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으로 곡선 부분의 길이를 재줍니다. 목선과 진동선을 재요. 자, 그러면 치수가 나왔으면 일러스트레이터로 옷의 외곽선을 따서 치수를 기입하고 패턴지를 만들어요. 패턴지 만드는 법은 강사과에서 또 배우게 되겠죠? 이제 실을 감아보겠습니다. 좀 물레를 고정을 시키고요. 실을 탈의실을 선택했기 때문에 물레에 실을 감아서 이렇게 실을 감아줘요. 실이 너무 예쁘게 감겼죠? 이렇게 예쁘게 감긴 실, 그다음에 같이 섞어 쓸 실을 준비하고 두 겹으로 스와치를 떠볼게요. 게이지를 내려고요. 지금 제가 디자인하려는 이 옷은 대바늘 강사과에 나와 있는 오프터틀, 대바늘 게이지 조정으로 뜨는 오프터틀 풀어보고요. 이 오프터틀 풀어보고 교과서대로 뜨지 않고 제가 디자인을 새로 했어요. 그래서 소매를 없앴고, 터틀넥 계산하는 것만 이론으로 가져왔습니다. 원래는 보그에서 이렇게 실제 사이즈대로 실측제도라는 걸 하거든요. 이렇게 내 원형을 그리고 그 위에 옷을 입혀서 실제 사이즈로. 그러면 스팀도 이렇게 실제 사이즈에 맞춰서 정확히 할수 있겠죠. 이 작품은 실측제도는 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4분의 1 축도 제도한 곳에서 센치, 그러니까 완성 치수, 예상되는 완성 치수를 얻을게요. 이렇게
4분의 1 축도 자로 평당 구역이랑 진동 구역이랑 어깨 경사 구역, 그다음에 목파임, 그다음 어깨 포 진동이 어느 정도로 줄어들 건지를 센치로 얻어요. 이제 센치가 나왔으면 패턴지에 옮겨 적고 그 부분을 내 게이지 곱해서 코수 단수를 산출하면 돼요. 코수 단수가 어느 정도 산출이 됐으면 이제 일러스트로 도안을 만들기 시작하면 되겠죠? 몇 코인지 몇 단인지 아니까요. 일러스트 작업을 저는 이렇게 전체 도안 만드는 걸 좋아해요. 1단부터 끝단까지요. 한번 쭉 볼게요. 이제 도안이 어느 정도 뒷판 도안이 만들어졌어요. 옆선에 저는 포인트를 넣고 싶어서 어떤 무늬를 포인트로 넣을지 이렇게 자료를 들여다보면서 찾아봤어요. 마음에 드는 무늬를 발견하면 그 무늬를 선택하고 또 일러스트 작업을 합니다. 이제 만들어진 도안대로 뜨면 이렇게 옷이 되겠죠? 살롱 B반 학생들 이번에 만날 때 제가 이 도안 전해주려고요.